자, 형성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형성권이 뭐냐? 일방적이란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권이 뭐냐? 다시 한번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들을 보시면 쉬운데, 가번 해가지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해가지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자, 동의권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친권자는 뭐할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하고자 할때 상대방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동의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취소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그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뭐가 돼요?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추인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야기라고. 상계권도 좀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약혼 해제권도 마찬가지고요. 매매 일방 예약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은 언제 많이 하죠? 식당 갈때 하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여기 식당이죠. 여기 학원인데 저희 20명 좀 예약 좀 합시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고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희 왔습니다. 밥 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자리가 없다는 둥,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죠. 뭐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예약을 안고 가면은, 아우, 저희 자리 없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약을 안 하고 가면 음식 다 떨어졌는데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예약을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식당 아줌마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음식 주세요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식당 아줌마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오시죠? 그죠? 자, 형성권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들을 우리가 뭐죠? 통칭해 가지고 뭐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나번에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중요한데 나중에 볼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형성권이란 가번이 원칙이에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고, 얘들은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답은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성질은 뭐죠? 형성권인 것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 하나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상권자가요, 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치료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나가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2년치를 안 내서 쫓아내는 것은 강제로 쫓아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다 뭐냐면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것들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단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십니다. 그 부분 가서 어떻게 자세히 뭐 하루 종일 떠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오늘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정도만 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이란 말이 나오죠. 항변권. 일단 항변권의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뭘 요구하면 싫다 인간아 안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항변권이에요. 교재 보시면 뭐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교재 나오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항변권이 둘로 나뉘어요. 연기적 항변권과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항변권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항변권이죠. 영기적 항변권은 두 가지인데,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영구적 항변권이 여러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와가지고 야 50만 원 줘라고 요구한다면 을은 당연히 네가 카메라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50만 원을 주고 아니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주고 50만 원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자, 다시 한번요. 항변권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항변권이잖아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건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갑이 만약에 카메라를 인도한다면 을의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릴 테니까 무슨 항변권이에요?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병이 이러한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보증인이에요.
최고라는 말이 촉구라는 말입니다. 촉구. 촉구.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랄거리는 거예요. 지랄거리는 거. 돈을 빌려줬는데 오늘까지 돈 갚으라고 지랄거리는 문자가 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최고 한 거예요. 촉구, 재촉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최고라고 해요. 자, 근데 을이 병한테 와서 1억 갚아라라고 그래요. 그럼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네가 갑한테 돈 달라고 해봤어? 라고 물어보겠죠. 부중이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병은 을한테 네가 갑한테 돈 달라고 최고할 때까지 촉구할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을은 뭐 하겠습니까? 전화하겠죠. 야마 돈 갚어. 그래서 이 갑이 어떻게 해요? 싫어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항변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겠죠. 이해되시죠? 아, 왜 그래 표정이. 보증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거나 못 갚으면 뭐죠? 대신 갚는 사람이니까 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요구한다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지랄거릴 때까지 최고할 때까지는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그럼 뭐 한다고요? 병이 을 이제 갑한테 전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야 돈 갚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최고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럼 이제 이때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마 안 갚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마 네가 갑에게 돈이 있는지를 뒤져봐야지. 이게 뭐예요? 검색의 항변권지. 우리가 인터넷 검색한다는 말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뒤져볼 때까지 검색할 때까지 나는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갑의 재산을 막 뒤져봤어요. 그랬는데도 갑에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면 이제 병의 항변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러한 것은 채권자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따라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무조건 뭘 세우게 되냐면 연대 보증을 세우게 되는데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일반 보증은 갑에게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는 걸 말해요. 일반 보증이 아니라 뭘 세우면요? 연대 보증을 세우면 보증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일반 보증은 어떻게 해요? 갑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거지만 연대 보증은 채권자 입장에서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뭐죠? 장점이 있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이 갑이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증은 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보증을 나중에 실행하려면 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갑한테 최고해야 되고 또 갑에게 재산이 없는지 다 어떻게 해요? 뒤져봐야 되고 불편하니까 뭘 세운다고요? 연대 보증을 세우게 되고요. 연대 보증에서 보증인은 뭐가 없습니까?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영구적 항변권에 가지고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상속의 한정 승인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분이요. 재산이 더럽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빚도 더럽게 많아요. 채무가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갑이 돌아가시고 갑의 아들인 을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은 재산만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시킵니다. 따라서 을은 가만히 있다가는 아버지 빚을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갚아줘야 되는 일이 뭐죠?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을은 아예 상속 안 받겠다라고 상속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 재산 범위에서 한정해서 상속받겠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을은 아버지 재산 범위에서만 뭘 지면 돼요? 책임을 지면 돼요. 아버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한정 승인하느냐?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뭐 종갓집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종갓집 날라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한정 승인하게 되면 이 종갓집을 보존하는 대신 자기 재산으로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보충할 수가 있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무슨 종갓집이 있다. 근데 빚이 많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선산 종갓집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뭘 해버리면요? 한정 승인해버리면 요거를 자기 재산에서 어떻게 보충해가지고 뭐 할 길이 생겨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의외로 한정 승인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 거부하면 영원히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항변권이 되죠? 영구적 항변권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 상대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절대권이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상대권이고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물권이고 상대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채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2번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인데 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날일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몸신자니까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거죠.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뭐죠?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 다시 말하면 양도될 수 없고 상속될 수 없는 권리들 우리가 뭐죠?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요. 뭐 가족권, 인격권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가족권, 아들에 대한 권리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죠, 그죠? 또 뭐 인격권, 저의 명예권, 생명권 이런 거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양도할 수 없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다 뭐라고 그래요?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 그 외의 권리, 뭐 물권이다,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비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저당권 없더라도 돈 빌려줄 수 있죠. 그죠? 반대로 돈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채권이 주된 권리가 되는 거고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된 권리란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특징은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이것도 자세한 것은 저당권에서 봐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기대권이죠, 기대권. 자, 말 그대로 기대예요. 현재의 권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권리를 기대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희망권이라고도 해요. 얘가 나와 있는데, 조건부 권리.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너가 내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 한대 사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의 권리가 아니죠. 내년에 합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뭐죠? 미래의 권리죠. 따라서 저는 뭐만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자동차가 생긴다는 뭐가 있죠? 기대가 있으니까. 이러한 권리 우리가 뭐죠? 기대권. 다른 말로 뭐죠? 희망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조건부 권리고. 그냥 또 뭐가 있나요? 기한부 권리도 그렇고. 상속개시요? 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아들이 현재는 부자는 아니죠. 그죠?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받아요? 상속을 받게 되면 지도 뭐가 될 기대가 있어요? 부자가 될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뭐가 돼요? 기대권, 희망권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뭐죠?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 권리 충돌과 경합해가지고 권리 충돌의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여러 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권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면, 이때는 권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 충돌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물권이 뭐였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이잖아요. 자, 물권을 이렇게 나뉩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점유권과 뭐죠? 본권.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요. 이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요거를 본권 또는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점에서 돈 주고 샀거든요.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는, 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고,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전세권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화시켜준 이유,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어떻든 간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점유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본권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소유권이죠.
그다음에 소유권은 뭐냐? 아까 했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자,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죠? 제한 물권.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도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뭐죠? 저인 거죠. 그러면 은행은 왜 저한테 저당권을 설정한가요? 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경매하려고요. 제 아파트를 뭐 하려고요? 처분하려고요.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은 안 합니다. 오로지 뭐만 하기 위해서요? 경매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니까 제한물권 중 담보물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요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공부해야 되고요. 담보물권도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 구체적인 의의는 우리가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보자고요.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 두자고요. 자, 한번 규제를 보자고요. 자, 2번. 물권 상호간의 순위에서 가, 물권 상호간, 나, 물권과 채권, 다, 채권 상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게요. 채권은 평등합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물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초들인데 일단 또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앞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우열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우열이 있다는 말이 아니,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당권 공부할 때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을 배울 거거든요. 그것도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채권은 뭐예요? 평등합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또다시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정도 나중에 또다시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요.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셋 중에 누가 먼저 제일 돈을 먼저 받습니까? 혹시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나요? 실제로는 셋 중에 제일 승질 들어온 인간이 제일 먼저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에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도 갖겠어요. 아우 이 병이 자식은 인간도 아니야. 아우 여보 그 자식 그 빨리 좀 해결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먼저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성질 제일 드러운 인간이 먼저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받으면 뭐죠? 장땡인 거예요.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또 병도 뭐죠? 저당권. 정도 뭐죠? 저당권. 이렇게 됐으면 얘기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을이 재를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정이 받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물권이기 때문에 우선한다는 말이 맞는데 문제는 경의 입장에서는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맨 꼴찌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우선한다는 말은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고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또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뭐죠? 돈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채권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먼저 받는 사람이 뭐예요? 장땡이에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존재하게 돼요? 우열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우열을 따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나와 있는 권리의 충돌인데 권리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을 되느냐?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뭐예요? 열등해요. 이것이 뭐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물권 상호관에서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 채권은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으니까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게 돼요. 자, 1번부터 보자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자신의 아파트에다가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성립 순서에 따르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고 나중에 뭐가요? 전세권이 성립됐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무엇과 상관이 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권과 채권은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물권은 우열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뭐에 따라서요?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요 두 가지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도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합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경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야 되게 돼. 경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경합이라는 말은 뭐죠? 선택적 행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먼저 병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2번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을이 요 아파트에서 잘 거주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요 을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겠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따라서 첫째,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라고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어요. 계약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무엇이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때는 아무거나 하나만 행사하면 되죠. 그죠? 어차피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경합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경합이라는 말은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권리가 경합되면 아무 권리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행사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결례 경합이라고 하고, 이런 건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용어 정리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세 번째, 3해가지고, 법규의 경합은 좀 달라요. 법규의 경합은 저번 주에 했는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다른 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규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고 뭐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일반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 저저번 주 제가 이런 거 했죠. 갑이라는 공무원이 을에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민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갑이 공무원이니까 국가 배상법을 원인으로 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법의 규정이 있으면 무슨 원칙에 따라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적용되지, 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법규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제2절에서 권리의 행사와 음행이 나오는데 이게 좀 시작하면 좀 한참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2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